순둥이로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 중 하나는 장미허브인데요. 이렇게 키우기 쉽고 번식도 잘 되는 식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관리하기 매우 쉽습니다. 또한 상쾌한 솔나무 향은 머리를 맑게 하는데요. 첫 번째 장미허브에 대하여, 장미허브는 번식이 매우 쉬운 식물로 뿌리가 없는 줄기 하나만 얻어와 심어도 10일 정도면 뿌리가 쉽게 나오는데요. 또한 다육식물에 속해 잎을 따서 꽂아두어도 뿌리가 나오고 새순이 돋아납니다. 베란다에 장미허브를 많이 키우니 바람이 불면 솔나무 냄새를 닮은 향이 집안까지 스며들어와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여줍니다. 잎이 모양이 마치 장미꽃을 닮았다고 하여 장미허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지중해와 멕시코가 원산지로 생육 온도는 18도에서 최고 26도이며 다육이답게 추위에도 강하지만 최하 10도 이상은 유지해주는 것이 이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꽃말은 나의 마음은 그대만이 아내로 로맨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더위와 추위에도 강하고 과습이나 건조에도 강한 편으로 흙만 배수가 잘 되도록 심어준다면 식물 저승사자라고 해도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허브 다육 식물입니다. 두 번째 키우는 방법. 장미허브는 키우기 매우 쉬운 관목형 식물로 로즈마리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목질화되어 더 멋진 수형과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특성을 이용하여 가지치기와 순지르기를 꾸준히 반복해주면 멋진 외목대나 원하는 수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지게 키우려면 다육이와 같이 햇빛을 많이 받게 하고 물을 2에서 3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좋은데요. 잎에 윤기가 없고 아래로 처질 때 물을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포가 단단해지고 잎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살짝 오므리는 모습은 비싼 다육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나무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장미허브는 화초와 다육식물의 장점만을 모아두었나 싶을 만큼 과습과 건조 두 가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나친 물 주기는 잎이 검게 변하고 시들 수 있으니 화분의 흙 전체가 다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배합토는 배수와 통기성이 좋은 다육이 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병충해의 처나무죠. 장미허브는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병충해가 생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물며 다른 화초에 응애가 생겨도 전염이 안 될 정도로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뿐 아니라 곰팡이나 바이러스에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가정에서 병충해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키워도 되는 몇 안 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다육식물에 속해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3개월마다 알 비료를 몇 개씩 추가로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알 비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흙을 살짝 파낸 후 그 안에 묻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튜브로 된 액체 비료를 가끔 꽂아두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번식하는 방법. 장미허브 같이 번식이 쉬운 식물이 있을까 싶은데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필요한 가지에 영양분을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장미허브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면 가지치기와 순지르기는 기본이라 여겨집니다. 가지치기나 순지르기를 하여 얻어진 줄기나 잎을 다육이 배합토에 심어주는데요. 자른 단면의 상처가 아무는 일주일 후부터 물을 조금씩 챙겨주다 보면 어느새 잎에 힘이 생기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 삽목시 뿌리 내리는 속도가 무척 빠른데요. 물꽂이로 뿌리를 받은 후 삽목을 해주어도 좋습니다. 외목대로 키우기에도 제격인 식물로 삽목 후 원하는 크기로 자랐을 때 젤 위에 생장점을 제거하는 순지르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로 대략적인 수형을 잡고 순지르기를 통해 한 생장점에서 자구가 두 개 이상 나오도록 만들어 풍성하게 자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잎이 노랗게 변하는 이유. 장미허브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과습보다는 건조의 원인이 있는데요. 검게 줄기나 잎이 무른다면 물을 넘치게 준 과습이 원인이고 노랗게 말라서 떨어진다면 물이 부족한 것으로 장미허브는 마른 상태에서도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장미허브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주 더운 여름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뿌리가 활동을 멈추었을 때인데요. 이때는 물을 주어도 흡수를 못하니 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장자리만 한 바퀴씩 둘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상태를 지켜본 후 기온이 안정이 되고 잎에 새순이 보인다면 다시 물을 제대로 챙겨줍니다. 여섯 번째, 과습 방지용. 장미허브는 이제껏 키워본 식물 중에 최고로 키우기 쉬운 순둥이였습니다. 이런 순둥이를 큰 화분의 과습 방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식물에 비해 큰 화분을 선호하는 성격이라 화초들이 과한 습도로 인해 잎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것이 장미허브를 뚝뚝 꺾어서
큰 화분 한 켠에 심어두는 것이었고 과습 방지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장미허브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잎을 만지면 머리를 맑게 깨워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착한 식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장미허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 삽목을 많이 해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저도 도전해보고 있는데요. 장미허브 다육식물 외목대로 멋지게 키워 다음에 꼭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